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132로 문자 보내주세요. 7월 14일 화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내일은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매주 화요일은 화끈한 승리를 자랑하는 김우영 대표와 함께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 대회를 주재할 예정이었고요. 진행을 하면서 주가들이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등락을 심하게 보인 하루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인데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약 100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디지털 뉴딜은 5G의 국가망 확충,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등, 그리고 원격 의료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그간 뉴딜 관련주의 강세에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최근 좀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이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관련주로는 유비케어, 그리고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등이 있는데요. 이런 그 원격 의료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지금 뉴딜의 한국판 뉴딜에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그린 뉴딜 쪽에 관련된 종목들의 최근 주가 강세가 아주 좋았는데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회를 주재를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들이 오늘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된 것처럼 급락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1차적인 상승 파동은 오늘로써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뉴욕 증시도 지금 가격 부담감에 의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런 최근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던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이 오늘 어쨌든 1차 상승 파동의 마무리를 보이고 조정을 보인 것처럼 우리 시장의 최근 강세에 의한 가격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현금 확보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은 그 조정 구간에서 착실하게 또 매수를 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SBS CNBC 5차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